짜보면 계속 맞게 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하게. 제 몸에는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턱살 같은 거 이렇게 슉 잡아 당겨주는 거. 그냥 한번 쓱 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고? 굉장히 만족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랄라입니다. 원래 실은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아쉽게도 날아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올리브영에서 이번 달에 샀었던 것들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올리브영에서 매달 10만원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올리브영에서 12만 5천원? 어찌만큼 사가지고 일단 같이 볼까요? 제가 지금 바로 사고 나서 바로 찍는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며칠 정도 사용을 한 다음에 찍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크웰의 버블프리 pH 밸런싱 클렌저 이걸 샀거든요. 이게 얼마였지? 스마트 영수증이 보고 싶은데 너무 천천히 있다. 이 아크웰 BX 세트는 26,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냥 아크웰만 따로 판매하는 게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기획으로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바로 샀어요. 이렇게 리필용 하나 들어있고 얘는 250ml고요. 이거는 250ml. 원플러스 원으로 산 거랑 다름이 없죠. 이거 본품이랑 그다음 용량이 똑같은 리필. 이렇게 해서 26,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크웰 버블풀이라고 써있거든요. 보고 샀었어야 했는데 그걸 못 봤어가지고 그냥 짜기 쉽게 펌핑형으로 되어 있는 것 뿐이었어요. 얘는 짜보면 이런 젤 타입이에요. 약간 농도는 이 정도? 물을 묻혀도 거품이 안 나요. 향은 살짝 알코올 향이 나고요. 약간 시원한 향이 납니다. 무슨 향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손을 씻고 왔고요. 굉장히 촉촉해요. 얘가 약산성이라 그런지 막 뽀득뽀득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순하게 클렌징이 잘 돼서 촉촉한 느낌입니다. 냄새는 굉장히 산뜻해요. 이거를 한 4일째 써봤는데 사용감은 이게 거품이 안 나니까 내가 클렌징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전혀 모르겠고요. 근데 짜서 얼굴에다 바르고 나서 물을 묻히면 거품이 폭포 아래에 나오는 그 거품 있죠. 그 정도의 거품으로 이렇게 나요. 아 이게 클렌징이 되긴 되는가 보다 하면서 씻는데 그걸 씻고 나면 얼굴 굉장히 촉촉하고요. 되게 보들보들해요. 사용감은 마음에 듭니다. 근데 이게 1차 세안제를 무조건 써야 클렌징 좀 지워진다는 느낌이 들지 이거 단독으로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시 제품으로 또 하나 샀던 게 더 바디온의 해피브리즈 퍼퓸 바디워시 이거를 샀어요. 얘는 좀 행사가 들어가서 할인이 됐었고요. 원래 가격이 6,900원인데 4,950원으로 샀어요. 이게 처음에 제가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끌로에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바생 중에 끌로에 향수를 쓰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냄새였던 거예요. 내가 씻고서도 내가 몰랐어. 아 누군가 끌로에 향수를 쓰나 싶었는데 이거 냄새. 이게 너무 냄새가 좋아서 계속 맡게 되는 그런 향이에요. 이게 이미 사람들한테 조금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꿀로에 향수 똑같이 난다고? 이게 그래서 바디미스도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보니까 단종이에요. 이제 안 파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내가 약간 꿀로에 향수를 좋아한다 하면은 이렇게 까서 냄새 맡아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맡아보시고 한번 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강추. 전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거만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클렌징 용품을 샀어요. 얘는 식물나라의 클렌징 밤이에요. 제주탄산수 딥클렌징 밤이에요. 이거를 왜 샀냐면 제가 원래 바닐라코의 클렌징 밤을 엄청 잘 쓰고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아이 리무브 안 해도 그 클렌징 밤으로 이렇게 화장을 다 지우는데 피부랑 아이랑 그다음 립이랑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렇게 좋은 게 있었구나 하고 그거를 한 5년 좀 썼네요. 아무튼 10통 이상이야. 무조건 10통 이상. 20통 이상인 것 같은데. 근데 너무 그게 좋긴 한데 그게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솔직히 와 클렌징용으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게 저 입장에서는 좀 아까웠었어요.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거 비슷한 제품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아보던 차에 이거 올리브영에서 파는 식물나라가 클렌징 밤이 있더라고요. 바닐라코 클리니 제로가 100ml에 18,000원인데 얘는 190ml에 19,800원. 100ml짜리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할인 받아서 12,800원에 샀어요. 아 11,000원만 줄 알았는데 12,800원에 샀구나. 아, 갑자기 표지에서 놀랬네. 너무 좋아요.
가성비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샤베트 타입으로 밤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만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거를 며칠 사용해보니까 키스미 아이라이너랑 키스미 마스카라 쓰거든요. 그거 다 잘 지워져요. 약간 안 지워지는 게 이런 립스틱이나 틴트 이게 주름 사이사이 끼인 거는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이거 썼을 때도 그렇고 클렌징 오일 쓸 때도 그렇고 리베나의 리무버 쓸 때도 그 주름은 안 지워져서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하고 쓰고 있어요. 가격 대비 너무 용량도 크고 클렌징도 똑같이 잘 되니까 엄청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단점이 하나 있기는 해요. 여기 그 푸는 거 있더라고 해야 되나? 그거 뭐야? 뭐라고 하지? 아무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푸는 거, 그 푸는 게 안 들어있어요. 손으로 퍼야 돼서 그게 조금 불편하고요. 이게 클렌징 밤을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클렌징 밤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물이 묻으면 이렇게 녹아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될지 조금 걱정이 돼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도 저는 이거 계속 쓸 것 같아요. 저렴하고 잘 지워지기도 하니까. 클렌징 진짜 마지막 템은 짜잔! 같은 라인인 식물나라 제주 탄산소 딥 클렌징 폼. 이거를 제가 클렌징 폼을 지금 총 두 개를 산 거잖아요. 이거를 먼저 샀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12,800원인데 저는 할인받아서 9,800원에 샀어요. 얘가 진짜 대용량이거든요. 이 정도 엄청 커요. 짠, 짠, 짠. 얘가 용량이 300ml예요. 제 얼굴이랑 비교해도 이렇게. 입니다. 여기에 미세한 알갱이들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스크럽을 하면서 클렌징을 할 수 있는 클렌징 폼이에요. 사용을 하면 진짜 뽀득뽀득 딱 클렌징 폼하고 나서 뽀득뽀득하는 사용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할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이게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거 썼을 때 잘 맞았었거든요. 이거 사용 안 하고 조금 덜 자극적인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름기 진짜 많이 끼는 날 사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T존은 유분기가 좀 돌을 때가 있어요. 그때 쓰고 있습니다. 대용량이라 좋긴 한데 뽀득뽀득한 사용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클렌징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샀던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미 사용했어. 이거는 맥리듬 스팀 아이 마스크인데 프레쉬 멘톨 향이 나는 거예요. 9,800원짜리인데 저는 7,800원에 주고 샀네요. 온열 아이 마스크인데 40도까지 올라가고 이게 10분간 유지가 되는 제품이거든요. 이거 다섯 개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는 벌써 실은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거 패키지를 일단 남겨놓긴 했거든요. 이거는 어제 쓰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패키지입니다. 이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까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코를 넣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뜯어져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여기 흰면을 이렇게 귀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향은 약간 파스 냄새? 사용감은 되게 물 파스 바른 것처럼 엄청 시원해요. 근데 시원한데 따뜻하다고 해야 되나? 파스처럼 약간 시원하게 약간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따뜻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났습니다. 잠을 못 잘 때 이거 끼고 있으니까 잠이 진짜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가볍거든요? 뒤 부분이 헐렁해요. 제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이 마스크 다이소에서 파는 건가? 그거를 쓸 때는 눈이 막 쪼여요. 이거 하고 나서 눈이 막 흐리게 보여요. 눈을 너무 압박해가지고 앞이 막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정도 그런 게 없었군요. 너무 딱 달라붙지 않아서 앞이 흐려 보이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편했어요. 근데 얘는 조금 아쉬운 게 그 전에 썼던 건 20분이라 했잖아요. 근데 얘는 10분밖에 안 돼요. 좀 비싼 것 같아요. 세일을 사도 한 1,500원인가 하나에? 이런 걸 하고 자면 습기라고 해야 되나? 습기. 촉촉하니까 눈을 떴을 때 하나도 건조하거나 뻑뻑한 느낌이 없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꽉 맞진 않다 보니까 습기가 이렇게 안쪽에 있다는 느낌은 좀 덜했어요. 그 전에 쓰던 거에 비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거 빼고는 사용감이라든지 냄새, 따뜻하면서 시원한 거 그리고 헐거워서 좀 눈이 막 눌려서 안 보이는 게 좀 적었다. 라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좀 싸기만 하면 많이 살 텐데 나중에 면세에서도 이거 파니까 그때 쟁여볼까? 또 이런 제품을 하나 더 산 게 있죠. 그거는 바로 이거. 이것도 이미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휴적휴면 자몽향 7개가 들어있어요. 원래 6개짜리인데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7개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원래 7개에 3,500원짜리였는데 3,1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짜잔! 이렇게 색깔이 핑크한 컬러예요. 파스 냄새가 나면서 자몽이
방울향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진짜 좋은 냄새. 저는 파스향을 좋아하거든요. 시원해가지고 코가 뻥 뚫리는 것 같다 해도. 근데 얘는 제 구매는 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원조 초록색 있죠? 그거에 비해서 얘가 덜 시원해요. 그리고 솔직히 발바닥에 붙여서 냄새 같은 게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자몽향이든 뭐 그냥 아무 향이 안 나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차라리 이거 말고 청록색을 사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뷰티들 보여드릴게요. 밀리밀리 악어핀을 샀고요.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세일을 안 할 때 그냥 샀나 봐요. 3,0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걸 제가 샀던 이유가 집게가 좀 자국이 남잖아요. 특히 저는 화장을 뭐를 좀 덜 말린 상태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국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이거는 자국이 안 남는다고 해가지고 샀어요. 생긴 게 조금 독특하게 생겼어요. 어떤 구조로 이게 자국이 안 남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국이 안 남다 해서 사봤습니다. 짱짱하네요. 오, 됐다. 이거 괜찮은데요? 좀 짱짱해서 자국이 남았나요? 아이 근데 좀 오래 해봐야 알겠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일단 자국은 안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사용해보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댓글로 다시 또 알려드릴게요. 다음 뷰티툴은 얘는 필리밀리의 스커류 브러쉬. 총 8개가 들어가 있고요. 원래 이거를 저번에 마늘이가 하나를 줬었는데 그거 뿌려먹었거든요. 뿌려먹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3,500원짜리였는데 3,500원 그대로 샀습니다. 검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까지 6개가 있고 특이하게 이거는 하얀색이 또 있네요. 하얀색은 2개가 들어있어요. 많이 들어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보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뷰티들은 이거예요. 이거는 카이의 빛달린 눈썹 가위인데 14,000원짜리를 12,6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얘는 아직 사용을 안 해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솔직히 감이 안 와요. 이렇게 빛이 달려있거든요. 눈썹 숱을 칠 때 되게 좋게 되어 있는 거래요. 이거는 후기를 보고 산 건데 나중에 영상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근데 눈썹 가위가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카이 거라서 그런 게 한데 좀 비싸다. 근데 일단 이건 후기를 남겨봐야 비싼지 아니면 적절한 가격인지 아니면 싼지를 알겠죠? 다음에 한번 봐요. 미용 소품이라고 해야 되나? 미용 소품 마지막 거. 짜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거가 여우 화장 때 필터 테이프거든요. 광고 보고 너무 신박해가지고 저도 사봤거든요. 이게 7,500원인데 지금 올리브영에서 보니까 이거 5,300원인가? 5,000 얼마에 지금 행사하고 있던데. 그래서 이거를 몇 번 꺼내서 써봤거든요. 생각보다 이거 하는 거 어려워요. 어린 게 한 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27개가 들어있거든요. 조금 애매하게 27개가 들어있어서 좀 뭐지? 쉽게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 찍어볼게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여기 꽤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보이시나요? 꽤 많이 들어있거든요. 한 장당 3개씩 들어있어요.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여기 턱살 같은 거 이렇게 슉 잡아당겨주는 거. 교정 한참 하고 싶어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가봤었거든요. 엑스레이를 찍고 상담을 받는데 뼈가 되게 약간 계란형인 거예요. 저 지금 보면 엄청 동글동글하거든요. 턱살도 짱 많고 상담하면서 아 근데 상위 10%의 얼굴형이라고. 근데 살과 근육으로 여기 많이 가려져 있는데 글쎄요. 그게 그냥 상담할 때 하는 거 아니었는지. 아무튼 이걸로 한번 나중에 살을 조금 리프팅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성공을 해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메이크업 소품들을 샀는데 먼저 소개해드릴 건 웨이크메이크의 철벽 타투 브로우 기획 다크브라운 컬러를 사용했어요. 샀어요. 얘는 14,000원짜리였는데 이거 12,600원 주고 샀거든요.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이 제품 어디 있어요? 이 제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여성분이 눈썹 타투하는 거 어디 있어요? 해서 일단 제가 그걸 다 보여줬어요. 손등에다 이렇게 딱딱딱딱 다 그려줬는데 그중에서 발색이 이게 제일 선명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제일 선명하게 발색이 잘 되네 하면서 일단 다 보여드리고 저는 여기서 사용해본 거는 따로 없는데 일단 여기서 보이는 걸로는 이게 제일 발색이 선명하게 되네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날 퇴근하고 나서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클렌징 오일로 깨끗하게 씻었는데 다른 거는 진짜 많이 옅어졌거든요. 타투인데도 되게 많이 옅어졌는데 얘는 진짜 끄떡하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그냥 선명하게 검은색으로 촥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강하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몇날 며칠을 계속 빡빡 지웠는데도 진짜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거 한번 궁금한데 하고 사왔어요. 그래서 이걸 며칠 써봤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양면으로 된 데 얘는 얇은 붓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꼭 마커처럼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 얇은 붓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커로 보여드리면 캘리그라피 펜처럼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보면서 그리니까 조금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얘가 진짜
진짜 잘 안 지워지거든요. 제가 이거 좀 이따 클렌징 밤으로 한번 지우는 거 보여드릴게요. 눈썹 잘 지워지는 게 싫다, 약간 타투를 좀 오래 하고 싶은데 지속력이 좀 작은 걸 찾고 싶다 하면 이거 추천드려요. 웨이크메이크. 웨이크메이크가 벌써 제가 제품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제품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리얼로 마지막. 짜자잔. 키스미의 마스카라예요. 원래 쓰는 건 이겁니다. 볼륨앤컬을 사용해요. 이걸 진짜 대학교 3학년인가 대학교 2학년 말인가? 그때부터 썼는데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거였거든요. 그거 말고 처음으로 키스미 마스카라 다른 걸 사봤어요. 왜 이걸 샀냐면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 원래 가격은 18,000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 행사에서 샀습니다. 아주 이렇게 생겼어요. 생각보다 커요. 제 얼굴이랑 비교하면 이런 느낌? 생각보다 큽니다. 아, 오! 이렇게 생긴 거였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뭐 엄청 많이 들어가겠다. 지퍼 디테일은 약간 골드한 느낌이에요. 약간 두꺼워요. 괜찮은데요? 오, 많이 들어가겠다. 굉장히 만족입니다. 제가 튜토리얼 찍을 때 쓰는 화장품들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행할 때 이거 그냥 가지고 다녀도 되겠다. 이거랑 그리고 마스카라 이런 식으로 들어있었는데 히로인 메이크 볼륨앤컬 마스카라 어드밴스드 필름. 이거는 워터프루프이면서 이지 워셔블인 것 같아요. 물에는 굉장히 잘 안 지워지는데 이온수에는 클렌징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래요. 워터프루프가 되게 했는데 따뜻한 물에는 잘 지워진다 이런 것 같아요. 완전 새핑이라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묻었어. 키스미 마스카라가 되게 좋은 게 약간 볼륨이 확실히 올라가면서도 깔끔하게 돼서 되게 좋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메이크업 한번 할 때 보여드릴게요. 볼까요? 그래도 한번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미 뭐 발려져 있어서. 아, 바른 거에다 더 발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얘 볼륨앤컬이 아니라 컬링용 장난 아닌데? 그냥 한번 쓱 했는데 이게 위로 올라간다고? 지금 사용감으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리고 얘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에서 이번에 샀던 물건들 하울을 끝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얼마나 클렌징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클렌징 밤, 클렌징 룩도 한번 볼게요. 이쪽 손에다가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다 써볼게요. 그다음에 얼굴까지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쓰고 있는 이 마스카라. 너무 많이 묻혔다. 키스미의 아이라이너. 이것도 워터프루프거든요. 립글로즈예요. 이렇게 발랐고요. 오늘 사용했던 페리페라의 펄리나잇.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은 셀레뷰 파운데이션. 이렇게 해서 이거랑 이거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볼까요? 자, 이거 워터프루프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카메라 촬영이 뭐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워터프루프인지 아닌지 차가운 물에서 전혀 지금 지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 따뜻한 물로 오히려 타투가 지워지는데? 어? 아, 지금 보면은 신기하게도 아이브로우가 좀 지워지고 있어요. 뭐지? 저번에 그렇게 안 지워졌는데 뭔가 이상하네요. 그리고 이것도 좀 지워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문질문질 해보면 따뜻한 물에 이렇게 잘 지워지는구나. 자, 이제 여기 클렌징 얼마큼 잘 지워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크리미하거든요. 좀 잘 녹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이렇게 올리고 롤링. 물을 붙여서 보면은 일단 1차 세안을 했을 때는 이렇게 다 지워지진 않았어요. 특히 틴트랑 아이라이너는 지워졌는데 마스카라가 전혀 지워지지 않았어요. 클렌징 폼은 제가 요새 쓰고 있는 아크웨 이걸로 사용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펌핑을 하잖아요. 전혀 거품 안 나죠. 손이 또 엄청 노래 보이는데 노란 게 같습니다. 근데 맨날 내 손 보고 엄청 놀랐어. 그거 김장이니? 아니면 야, 너 그 한 박스 먹었어? 전혀 거품이 안 나는데 이렇게 물을 묻히면 뿌얘지고 이런 느낌? 보잉? 안 지워지던 것이 그렇게 잘 지워지고. 역시 이거 틴트는 뭐 알고 있었지만 마스카라 겁나 잘 지워지던데 손에서 전혀 안 지워지고 있어요. 뭐지? 사운스러운데 포뮬라라 클렌징 폼 사용해볼게요. 뭐지 싶다 갑자기. 얘는 지금 아까 보고 말했듯이 이렇게 파란색 스크럽 말팅이가 있어요. 이걸 내고 물까지 묻히면 이제 안 지워져서 어떡하냐. 왜 안 지워질까요? 눈에 올렸을 땐 되게 잘 지워지는데 틴트는 좀 많이 지워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거 전혀 안 지워져. 됐다. 빨개졌어. 이렇게 까지 지웠습니다. 제 얼굴에도 화장을 했으니까 그거 좀 이따 지우면서 손등이랑 얼굴이랑 얼마나 다른지 한번 확인해봐요. 지금 화장을 지우기 전에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섀도우도 립스틱으로 한번 칠해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지워지는지를 확인해보려고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옷은 운동할 때 입는 옷을 입었어요. 클렌징 밤을 먼저 쓸게요. 이렇게 손으로 풀어야 되는 게 진짜 너무 장점이에요. 뭐 이게 진짜 화장이 엄청 잘 조진다고 저희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테스트가 너무 결과가 안 좋았어가지고. 아니, 갑자기 왜 그러지? 얘가 얼굴이랑 손등이랑 좀 다른가? 싶어서 몰라요. 화장을 지워봤습니다. 혹시 립스틱은 틴트 그레이드에서 금방 지워져요. 지울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속눈썹이랑 눈 쪽을 이렇게 물덕물덕물덕물덕 이제 물 묻힐게요. 이것만을 이용해서 입술은 깔끔히 다 지워졌고요. 코 옆에도 잘 지워졌고요. 아이라인도 다 지워졌고 눈썹도 잘 지워졌어요. 살짝 끝에 여기 왼쪽만 조금 뭐가 있거든요. 그런 쪽은 없고 이제 여기서 2차 세안 할게요. 2차 세안은 아크웨어로 닦았을 때 반영물 같은 건 안 보이고 여기 살짝 보이는 핑크? 진짜 살짝 각질이 조금 떨어졌어요. 이 속눈썹은 좀 이렇게 다 지워졌어요. 2차 세안이라고 하니까 얼굴에서는 다 지워지네요. 이렇게 올리면 하울이 끝났습니다. 안녕!